항노화 갱년기 억제 작용 부작용 없는 홍삼. 연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자. 홍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폐경기 여성의 갱년기 질환이 개선되는 등 항노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이병섭, 서석교 산부인과 교수팀은 폐경기 여성에서 홍삼이 폐경 증상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에서 홍삼이 폐경으로 인한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낮추는 효과를 증명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폐경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도 여성 호르몬 수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혈전색전증 탓에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홍삼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경은 여성의 월경이 완전히 멈추는 시기로 갱년기라고도 한다. 대개 45에서 55세 여성에게 나타나며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조기 난소 기능 부진이나 수술 등으로 폐경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나타나는 폐경기 증상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호르몬 등 약물 치료를 해왔지만 유방통, 혈전색전증, 장기 복용에 따른 유방암 위험도 증가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고 장기적인 약물 투여에서 비롯된 수능도 감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서 교수팀은 45에서 60세 폐경 여성 72명을 12주간 임상시험, 홍삼이 폐경 증상과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홍삼군에서는 36명의 환자가 각 33% 감소한 반면 미약군 환자 36명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혈중지질농도, 고감도 시바늘단백, 경동맥 내막 중막 두께를 측정했더니 홍삼군에서 총 콜레스테롤, 점밀도 지질단백질이 20%씩 감소했고 경동맥 내막 중막 두께 또한 4%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홍삼 제품을 고를 때는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RG3의 합 대비 가격대를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고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홍삼 브랜드별로 제품의 가격이 차이를 보이는데 무조건 싸다거나 비싸다고 좋은 제품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일반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홍삼 제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포닌 함량. 많은 제조사가 사포닌의 함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기하는 얄팍한 상술을 부리고 있지만 잠시만 살펴보면 사포닌이 얼마나 함유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획득한 제품인지 단순히 홍삼향만 들어간 음료인지 모두 체크한 다음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은 품질에 비하여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제품도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